그럴 수 있어? 소희 누나네 돈 주고 애기 없애라고 했어? 무슨 소리야? 돈 받는 대신 애기 없애는 걸로 각서 썼대잖아! 나 그런 적 없어! 만약 거짓말이면 나 진짜 용서하네. 야, 도연아! 도연아!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? 내가 해결했어. 이래야 뒤탈이 없어. 돈 받은 지 부모를 원망하겠지. 제가 이번만큼은 나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집 부모도 원한 일이야. 아니 어느 부모가 고등학생 자식이 애를 낳는 걸 찬성하겠니? 그리고 그 집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. 그리고 노 선생도 좀 솔직해져. 도연이가 애 아빠 되는 거 싫지? 네, 싫어요. 도연이가 뭘 감당해야 할지를 아니까 무섭고 두려워요. 근데 더 두려운 건 제가 한 판단 때문에 도연이가 절 증오할까 봐 그게 더 두려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게 엄마가 할 일이야. 어머니는 어머님 판단으로 자식의 인생을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? 전 달라요. 도연이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. 어머니의 방식과는 다르게 제 아들 키우고 지킬 테니 다시는 도연이 일에 나서지 마세요. 아니 어떻게 안 나서? 내 손주 일인데? 아니 이 집안 일인데? 이 집안이 뭔데요? 서로 속이고 산 이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? Friday.